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91페이지죠.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1번 소유권 취득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겠죠.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울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도 있고, 나중에 배울 것도 있고, 안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소유권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취득시효거든요. 근데 이 취득시효는 일단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제가 이 소유 취득시효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해해야 될 것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판례를 보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유 취득시효거든요. 뭐냐 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고 해요. 자, 일단 점유 취득시효에서 이 점유는 어떤 점이어야 하느냐? 자주이고 병원하고 공용한 점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 병원하고 공용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면요?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기체인데, 일단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경우 한 필지 토지 일필은 없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은, 요 자주 점유기에 대해서는 위에서는 매매와 같은 객관적 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는데 왜 굳이 20년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느냐? 요 점유 취득시효라는 제도는 뭐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말 그대로 20년이 지났더라도 매매 계약서에 있으면 매매로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죠. 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주장하게 되는 것이 점유 취득시효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입증하기 곤란하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국유재산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할 수 없고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산, 과거에는 그러고 잡종 재산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일반 재산입니다. 국유 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고 행정 재산은 뭐할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 여기서 이제 복수정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조심할 것은 등기를 하면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요.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면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0년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인 거고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뭐되 전에 개시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년이 되는 순간 등기청구권을 갖게 됐어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30년, 4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은 30년이 됐을 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도 청구권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겠죠.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취득쇼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례 시작은 이거예요. 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죠? 취득쇼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요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계속해서 갑이 소유자라면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병에게 을은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20년이 지난 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정에게는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정에서 병으로 다시 소유권이 돌아오면 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자, 20년이 지난 후에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방법은 없는 거죠. 일단은. 따라서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결국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원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뭐냐면 대상청구권입니다.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이유가 만약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을 당한 거라면 이 병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에게 소유권 대신 그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취득쇼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취득쇼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판례를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는 판례 내용까지 다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판례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교재로 옵니다. 일단 293페이지 오시면 박스로 판례가 있잖아요. 자, 1번 판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쇼가 가능하다. 물론 2번. 누구 소유인지 모르겠어요.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취득쇼가 인정이 되겠죠. 3번.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일반재산만 취득시할 수가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3사죠. 5번. 한 필지 토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5번, 6번이죠. 7번.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 가능하죠. 자, 정리하고 보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294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주냐, 타주냐, 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점유권에서 공부했던 것의 반복이니까 한번 판례대로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 295페이지 보시면, 취득 시효 완성과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1번, 2번은 요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게 되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 시작.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상실한 때부터 시작이 돼서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된다. 여기 뭐죠? 1번,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뭐 미등기든 뭐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5번,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다. 이거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296페이지 오시면 또 박스가 나옵니다. 이 박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전 법률관계죠. 1번,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따라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다가 다시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면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뭐 4번도 결국 뭐예요? 4번 판례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죠. 5번,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5번도 마찬가지여서 취득시효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7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것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팔아먹으면 취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가담하면 뭐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이에요. 거기도 그것과 이제 대상청구권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취득시효 기산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거든요. 자,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래요.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20년이 되는 시점이고 현재 점유는 의뢰하고 있는 거죠. 근데 21년이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런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을이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을이 요 시작점을 1년을 늦출 수 있다면 요 병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임의로 시작점을 두루 늦출 수 있다면 병의 법적 주의가 을의 선택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다만 병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등기 명의자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계속해서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을이 점유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더라도 누가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도 정리하고 교재를 볼 거예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떤 제도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되지 않잖아요. 왜?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뭐죠? 등기부취득시효. 그래서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지문도 함께 나오고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건 뭡니까?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취득시효고요. 등기부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추가되는 것은 선의고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이 선의 무과실은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 개시지,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고 무과실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점유 개시 시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남의 부동산임을 알게 됐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할수 있고요. 점유 개시 시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등기할 때 악이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언제만 선의고 무과실이면 돼요?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고 무과실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사람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10년 지나에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아직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등기가 뭐라는 얘기죠? 무효인 등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한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이 무효인 이유가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든 서류가 위조가 돼서 무효든 그 무효인 등기를 한 사람이 몇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예요. 이 공신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한 제도란 말이죠. 다만 제외되는 거 있다. 무효인 후보전 등기. 이중보전 등기 중에서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 할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도 등기도 10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점유 기간은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한 사람이 10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등기 기간도 한 사람이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꼭내 명의로 10년일 필요는 없고요. 암명의자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 오시면은 298페이지 하단과 299페이지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보시면 300페이지에 동산 취득시의 특별 요건이 나오는데 뭐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효과에서 1. 원시 취득이다. 다만 조심할 것은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는 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소급효가 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득시 중단, 정지 및 포기인데, 물론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소멸시간은 규정이 추정되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성되기 전에 포기할 수는 없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단순히 매수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포기로 보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디귿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소유자에 대해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제도가 취득시효에도 적용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하단에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해가지고 어디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306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 306페이지까지는 요거는 이제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독립해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다른 것과 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정리해보죠. 여러분들, 일단 물건을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과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로 나눠보자고요. 일단 무주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입니다. 이에 반해서 무주물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따라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요건인데, 그 다음에 만약에 물건이 유주물인 경우는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매장물. 일단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유실물,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매장물인데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실물의 경우는 6개월간 공고라고,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자나 습득자나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6개월, 1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건입니다. 자, 선점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자주 점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실물의 경우에는 점유를 하는데 자주 점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남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점유했죠? 근데 소유자를 찾아줘야지 그랬다면 자주 점유가 아니잖아요. 자주 점유가 아니어도 6개월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장물은 발견이니까 점유 자체도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정리,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부합입니다. 부합이라는 것은 물건끼리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한 때 분리하기 위해서 과대한 비용이 들 때 누가 소유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거 외워두셔야죠. 자,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항상 그러냐? 다만 어떤 것인지 주된 것인지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해요. 조심할 것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려면 주종을 구별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민법 규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개별적인 판례들인데 토지와 수목이죠. 자,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이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목의 소유권이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전세권과 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사람 거가 되고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과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축되는 경우 있죠. 건물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중축된 부분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해요. 권원이 있든 없든지 간에. 다만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유용상 동의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차권이나 저당권과 결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이 돼요. 자, 부동산끼리 부합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중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된다. 다만 그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와 농작물이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심은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 거예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뭐 권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더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고요.
또 명인 방법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인 방법 같은 거 안 했더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에게 소유권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반드시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307페이지 오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내가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권적 충고권 할 때 강의한 부분이니까 한번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309페이지 하단에 공동 소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